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문화재 복원 정비 발굴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서구라고 합니다. 노후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건물들을 보증을 통해서 복원 정비하고 또 사라진 건물들에 대해서는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280여 개 감방이 있는데 그 중에 260여 개 감방이 독방으로 구성될 만큼 일제가 독립운동의 사상이 전파되는 것을 우려해가지고 만든 별도의 공간입니다. 서대문 형무소 구치감 발굴조사 사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창호 선생, 여운용 선생 이런 분들이 독방에 별도로 수감되었던 공간이 구치감 건물인데 그 건물들이 지금 사라져서 그 공간에 대한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대문 형무소라는 공간은 원래 일제강점기 공간의 2분의 1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나머지 4분의 1 양쪽이 있는데 그쪽이 1987년도에 철거되면서 사적 지정이 안 된 거예요. 이쪽 부분들이 건물이 없어지면서 공원으로 이용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사적 지정을 추가로 요청을 해가지고 2020년도에 추가 지정이 된 거예요. 지정이 되면서 이 공간에 대해서 발굴 조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이 공간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모른 채 잊혀진 상태에서 공원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발굴 조사를 하는 목적은 이런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역사적인 공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공감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주변 공간을 조성하고 펜스를 치고 시굴 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건물이 남아있다 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정밀 발굴 조사로 전환을 해서 9월부터 연말까지 정밀 발굴 조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원으로 이용하시던 공간들이 현재는 그 발굴 조사 사업을 통해서 막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신데 발굴 조사가 일단 끝나면 문화재청 전문가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는 복원을 하고 일부는 유구를 전시하는 방향으로 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의 취지를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지원과 공감 그런 것들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학업에 지친 학생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취업부터 어려운 젊은 분들이 저희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찾아서 열정을 충전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쳐서 노력하셨던 선조들, 그분들의 열정이 기억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그런 열정을 이제 받아간다면은 현재 어려움을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형무소 역사관이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